오늘은 2분 느바 소식. 고고! 루카 돈치치가 5경기 결장 만에 골수전에 복귀해 30득점 17어시스트의 활약을 펼쳤지만 2점차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뉴욕구단은 지난 오프시즌 줄리어스 랜들과 제일런 브런슨을 지키면서 두 개의 블록버스터급 트레이드를 추진할 뻔했다고 하네요. 루돌트와 충돌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폴 조지가 최소 2에서 3주는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재검진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클리퍼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최근 햄스트링 부상에 대한 재검진을 받았고 온코트 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2주 후 다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규 시즌 내에 복귀가 가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그리고 켄드릭 퍼킨스는 뉴올리언즈 구단이 자이언 윌리엄슨 트레이드를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잭 나비는 조엘 엠비드가 이번 시즌 MVP를 타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벌써 한 번 정도는 탔어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독일 농구 대표팀이 월드컵을 위해 오스틴 리브스를 리크루팅 중이라고 하는데요. 리브스의 할머니가 독일인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지난 2022년 리브스도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월드컵에서도 완소남의 플레이를 볼 수도 있겠군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빅맨으로서 드레이먼드 그린과 비슷한 급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FA가 되는 카일 쿠즈마는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펜서 딘위디는 자신이 워싱턴에 있을 때 브래들리 빌을 넘어 1옵션을 넘봤다는 루머에 대해 부인했네요. 자신은 2옵션으로서 플레이하길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디 힐드가 지난 샬럿전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행위로 2만 5천 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네요. DJ 어거스틴이 휴스턴 구단과 잔여 시즌을 계속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샬럿 구단이 센터 닉 리차즈와 3년 15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